날씨 맑은 가을날 현수를 만났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은 김현수고요. 지금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다니고 있고 학년은 4학년이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. 4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취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뭐 토익 공부하고 있고요. 학과 준비도 하고 있고 계속 인턴 면접 넣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융자격증 다음 달에 시험 있어서 그거 하고 있고 또 이번 달 말에 유통사 자격증 있어서 그것도 공부하고 있어요. 그건 맞는데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은 너무 고스펙이 모두 다 고스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해야 돼서 네,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스펙 먼저 쌓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저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고요.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고민하는 사람이 바보다. 표지판을 잘 보고 잘 닦여진 길을 따라 그저 걸으면 된다. 자세히 정하진 않았는데 수학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재무랑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서 또 그런 자격증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 대기업의 재무과나 아니면 금융계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.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 가지를 해야.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. 하고픈 일도 있고 원하는 인생도 있다. 하지만 가슴 설레게 해줄 무언가를 여전히 찾고 있을 뿐이다. 글쎄요, 아직 생각을 안 해봤네요. 어려운 질문이었어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옷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좀더 예쁘게 가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. 또 자유로운 거 좋아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네, 그러고 싶어요. 아무래도 네, 취직을 하려면 나이도 신경 쓰이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. 행복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걸까?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많이 고민하고 또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아직 꿈이 정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제 주변에도 그렇게 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게 소수에 불과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회에 맞춰서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청춘은 언제나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이다.